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율이 41.7%,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아마 이 42.7%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42.7%입니다. 4.15 총선보다도 14.4% 증가한 42.7%는 선거인수 기준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선관위가 내부에 뭐 여론조사를 한 거죠. 뭐 여기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40%를 돌파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율이 40%를 통과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인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11%가 늘었고 4.15 총선보다 14.4%가 증가한 겁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볼 때 저는 그냥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순간 거의 모든 선거 결과를 예측 가능하다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율. 이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동아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의식조사에서 투표의사를 밝힌 유권자의 42.7%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제각각의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겠다. 지난 총선에 견주어 11%, 지난 총선에 비해서 11%가 아니고 대선에 비해서 11%고 총선에 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기자분이 이거는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42.7%인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사전투표율을 42.7%의 설정, 세팅하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사람은 아 42.7%의 사전투표율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겠구나 이렇게 봐가지고 5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 도입 뒤 총선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높아졌는데 이번에도 추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뭐 계속 추세로 이제 높아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몇 표로 발표되느냐. 이 발표 사전투표율.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발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이 격차가 나는 겁니다. 정상투표면 발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사전투표율을 굉장히 중심 있게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년 전 31%보다 11.7포인트 늘어난 42.7%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는 이제 4년 전에 발표한 거를 어디다 4년 전에 31%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42.7%를 사전투표율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10%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발표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높아지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 똑같은 의식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때 이런 배포된 수치하고 착하게 일치한 사전투표율이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4월 10일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일. 아마 이번에도 언론들의 헤드 뉴스가 이렇게 장식할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일. 이게 보시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보면은 투표 의향이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26.7%로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확하게 이런 이 수치가 나중에 사전투표일로 발표가 됩니다. 이게 4월 10일자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이런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26.7%인데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5 총선에 26.69%를 발표한 것. 예, 여러분들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이 수치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자주 제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있고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율이 있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국민들과 투표자들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를 모두가 진짜 사전투표율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대 선거를 다 분석해 보게 되면은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높이고 그 차액만큼 유령 사전투표자 수,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방식이 역대 모든 선거에 다 관찰이 된 겁니다. 2014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로 사전투표자 수,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발표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오근호 대표가 클린 선거심의행대행 오근호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롤용지 주문량을 여러분들 투표지 사전투표지 수로 계산한 다음에 그 가운데 20%는 보관용으로 두고 80%를 여러분들 추정한 것이 1813만 명입니다. 1813만 명. 오근호 대표가 1813만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된 롤용지를 볼 때 이 정도의 사전투표조사 나오는데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비해가 11%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1813만 명이 여러분들 몇 프로인가 하니까 41.12%입니다.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식조사에 42.17%나 그다음에 여기 나온 42.12%나 거의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12.19%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2020년도에 26.7% 2024년도에 오근호 대표 추계치는 41.12% 선관위 의식조사 여러분들 추정치는 42.17%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밑을 보시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26%에서 2022년에 36% 증가하는 것. 맨 위에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11.5%인데 2018년도에 20.1% 2022년도에는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더 크게 안 올렸겠죠. 20.6%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의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특정 정당 후보에 전부 다 넣어주는 겁니다. 전부 다 넣어주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그래프가 정확하게 좌우 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2016년에 비해가지고 2020년도는 사전투표자 수가 1.3배 늘었습니다. 504만에서 1160만.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2016년에 비해서 2.2배가 늘었습니다. 오근호 대표의 추계치처럼 1813만 명 정도가 되게 되면 2.59%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 계속 사전투표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투표율을 얼마로 발표하느냐. 발표 사전투표율. 이것을 이제 초미의 관심을 두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42.17%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딱 추정하게 되면은 예, 표를 얼마나 집었는지를 다 이렇게 추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36.93%였습니다. 발표 사전투표율.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것은 실제 사전투표율은 32.43%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의 격차인 5.5%만큼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242만 표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시게 되면은 240만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가까스로 승리를 한 겁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은 발표 사전투표율이 26.69%입니다.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실제 사전투표를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19.99%입니다. 6.7% 정도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예, 거기에서 여러분들 297만 표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전국의 선거구에 다 이렇게 뿌려준 겁니다. 297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선거구에 이름 집어넣은 것이 대개 만 표, 선거구당 만 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동작의뢰 나경원 후보가 이름 출마했던 등 16,000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인 이수진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약 7.5% 정도 관내 사전투표 경우입니다. 7.5% 정도 여러분들 손을 대면은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은 방송 후반부에 훨씬 더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번 총선에 이제 대개 예상 사전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한번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국민들도 실제 사전투표율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유튜브가 전국에 46군데 CCTV를 여러분들 카메라를 설치가 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사전투표라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 다 갇혔다 이야기죠.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절절한 여망을 검찰, 경찰, 대통령, 법무장관, 여당,
언론들이 다 뭉갠 겁니다. 그 선거를 지금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전투표율의 사전투표의 실상을 이렇게 낱낱하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를 드려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율이 아주 급증을 한 겁니다. 급증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이때부터 사전투표율이 실시가 돼가지고 이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올라온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49%, 2016년 12.19%, 2016년 17년 대선 26%,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해서 8% 정도 오른 겁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6.69%, 2016년 총선에 비해가 여러분들 무려 14%를 올린 겁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36.93%, 2016년 17년 대통령에 비해가 10% 정도를 올린 겁니다. 이거는 이례적으로 낮습니다. 왜?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냄새가 좀 난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사전투표를 계속 부풀려 왔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 온 증거물이. 총선을 비교해 보시고 대선을 비교해 보시고 지방선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 여러분들 너무나 희한한 것은 이번에 42.17%가 오근호 대표가 추계한 1813만 명의 41.12%하고 여러분 너무나 유사한 겁니다. 이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수치라고 나는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적인 수치다 그렇게 우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하긴 나라 전체가 정상이 아니니까. 2016년에 총선에 사전투표율이 12.19%, 2020년에 26.7%, 2023년에 40%를 돌파한 겁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에는 뭐죠? 50% 60% 해가지고 본투표가 여러분들 줄어들고 사전투표가 50% 이상이 되는 세상이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수치를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특정 정당을 찍은 사람들이 다 사전투표장을 갔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240만 표, 297만 표 이렇게 여러분들 확보가 되면은 그거를 뭐죠? 선거구마다 경합지역마다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표를. 그렇게 공직선거가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사전투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사전투표를 없앨 수가 없으면은 실제 사전투표 자수를 개수해야 된다. 그러나 국힘당은 콧방귀도 안 낀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다시 맞은 겁니다. 뭐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선거에 관해서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4년 동안 선거에 관해서 한 가지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기겠다는 이야기를 뻥을 친 겁니다. 나는 그냥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사전투표를 위조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쑤셔 넣으면은 차이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하는 항상 특정 정당은 플러스 항상 특정 정당은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를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선거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후보가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국힘당의 김태우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17.5%, 더불당의 진경우는 플러스 17.5%입니다. 이게 2023년 보궐선거입니다. 2022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도 착하게 여러분들 두 사람이 출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6% 플러스 6.6%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표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에 온 사람들보다도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더한 다음에 확보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특정 정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이 넣어줬으니까 87.9%.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7장이 나온 겁니다. 지방선거는 예,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49장이네요. 그만큼 거의 더블 정도로 조작을 한 거.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두 장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을 투입해 준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3분의 2는 진짜고 3분의 1은 가짜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 선관위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숫자 이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 정확하게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만 기준으로 보면은 사전투표율 7.5% 부풀리고 예. 유령 사전투표자 수 37,771표를 예. 특정 정당 후보한테 전부 다 넣어준 겁니다. 전부 넣는 방법은 20개 동의 특정 정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7.5% 한 거 부풀린 겁니다. 37,771표.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한 이거 예. 오늘 내일 지나게 되면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공표할 겁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42% 정도대로 공표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 그게 가짜 사전투표라는 겁니다. 예.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22.64%. 진짜는 15.09%인데 7.5%만큼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것.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